안녕하세요. 환경제 행노입니다. 오늘은 고구마처럼 속이 노란 홍감자를 전기밥솥에 씻고 간단하게 맛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만든 감자를 흑감자니까 껍질만 이렇게 살살 물로 씻어주세요. 홍감자 껍질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깨끗이 씻은 감자를 전기밥솥에 앉혀볼게요. 큰 거를 가운데 넣어주시고, 이렇게 7개 넣으니까 적당하네요. 감자가 중간 크기이기 때문에 물을 200ml 컵으로 한컵 잡아줄게요. 작은 감자에는 종이컵으로 한컵 잡아주시면 알맞습니다. 소금 간 작은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뉴스가 한두 꼬집 정도 넣어줄게요. 한이 정도 양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은 밑에 달라붙고 끈적이니까 이렇게 뉴스가나 신화당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잘 저어주신 다음에 물량은 이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백미 치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35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볼일 보시면 됩니다. 감자가 다 쪄졌네요. 보글보글 홍감자가 보실보실하게 맛있게 쪄졌네요. 밥 하는 것처럼 백미치사만 누르면은 이렇게 물도 적당하니 밑에도 약간 노랗고요. 밑에도 이렇게 약간 눌어가지고 물기 하나도 없이 보실보실하게 잘 젖었네요. 감자 껍질 씻게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감자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또좀 뜨거운 감자가 이제 식기도 하고요. 홍감자는 꼭 고구마 맛이 나요. 이렇게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고구마 맛도 나고요. 여름 간식으로 좋은 홍감자 오늘은 압력솥에 이렇게 쉽게 삶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